말띠 9월생. 머리가 비상하죠. 그리고 또 타고났죠. 타고났고, 사람들한테 이렇게 언변이 정말 대단하죠. 그냥 말 한마디에 사람을 홀리고, 놨다, 내렸다, 올렸다. 그 정도로 참 진짜 타고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, 그 말에 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띠생의 사주가 또 많은 분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띠생들은 한방주의가 많은데, 특히 9월 달에는 그 한방주의가 역으로 4개의 내가 당하는 격이 돼버려요. 지금까지는 그게 잘 맥혀서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9월 달에, 8월 달부터 9월 달에 9월까지 내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다가는, 내가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, 우리가 공동탑이 무너진다 그래야 되잖아. 내 쌓아온 탑이 와르르르 무너질, 달이기 때문에,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, 그냥 조용하게, 그냥 넘어가는 게 뭐예요? 뭐 내가 또뭘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, 뭐또 내가 무슨 건설을 또 운영해야 되고, 너무 여러 가지 일을 안 벌렸으면 좋을 것 같고, 9월달, 8월달까지는, 8월달, 9월달까지는 조금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금전으로 너무나도 타격을 많이 입으라는 수기이기 때문에,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배신을 많이 당하라는 수입니다. 오히려 내게 내가 빠지는 형국이 됩니다. 조심하세요. 그다음에 양띠 9월생을 말합니다. 9월생이 아니라 9월달을 말합니다. 금전적으로 되게 많이 어려운 달, 뭐 창살 없는 감옥, 정말 숨이 막히는, 정말 팔을, 그러나 9월에는 많이 풀려요. 진짜 9월달은 좋아요.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은 8월달, 7월달,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나 9월 달에는 그 갇힌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, 그다음에 9월, 10월 이제 부부 간에, 여인 간에 그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하고, 이제 풍파가 시작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는 이별수가 보이니, 뭐 이것은 뭐 막는다고 막아지는 이별수는 아니기 때문에, 만약에 이별을 한다, 여인 사이에 깨끗하게 이별하십시오.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 띠인가요? 원숭이 띠 9월 달을 말합니다. 원숭이 띠 9월 달참 머리가 참 타고난 사람이지만, 생각외로 참 뭐라 그래야 되지? 겉으로는 떳떳거리지만 참 정이 많은 그분들 9월생들이 좀 그래요. 9월 달에 또 9월 생에. 근데 이동 변동수도 많고 어려운 저기 일도 많고 다 많지만은, 이분들이 정착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, 또 원숭이들이 삼재잖아요. 삼재인데 제가 9월 달에 굳이 말을 하자면, 9월 달은 좀 무난히 넘어갔으면 좋고, 11월 달, 12월 달, 내년 4월 달, 내년 5월 달이 돼야지만은 내 구설수가 좀 풀리고, 사람과의 다툼도 풀리고, 문서적인 것도 풀리고, 또 말하자면 내가 남들한테 봉사했던 거, 그때는 그냥 말하지 않고 묵묵히 가더라도, 그때 아마 기쁨의 눈물이 그때 흘리지 않을까. 지금 많이 힘들고 외롭겠지만 그냥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고스톱 힘내세요.